마네킹이 걸어오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. 이건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자님 잠깐만, 쓰신 것 같아요. 잠깐만 일어나봐요. 잠깐만 일어나서 딱 차렷하고 힘 빼고 있어봐요. 네. 마네킹이 걸어간 애는 이런 거 이런 거? 어 동대문에서 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마네킹이 걸어간 애 아니야? 그러네. 그죠?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도깨비에서도 그렇지만 대파 런웨이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? 저희가 소중의 런웨이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. 우리 도깨비 때처럼 하면 되나요? 예, 도깨비 때처럼 한번 해보세요. 그냥 편하게 네. 걸어오시면 재훈 그러면 그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은탁이 구하러 갈 때죠. 멋있게 네. 등장했던 거가 반응이 네.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작가님이 한 번 더 그 뒤에 약간 코믹 버전으로 쓰신 거예요. 아, 그 네. 장바구니 네. 들고 네네네 네, 네. 그렇죠. 잠깐만 그럼 우리 맞아. 뒤로 좀 나와요. 기왕 하는 거 어, 이거 우리 그때 무표정이었잖아. 형 좀 화난 표정이었잖아. 그렇지. 응. 어. 형이 이쪽이었어? 아니야 아니야. 내가 맞아. 맞아 내가 이쪽이었어. 오. 와. 나가. 나가. 천천히 오세요. 여기까지 해주지 않을까요? 와 만약에 되면 검은 초록색입니다. 되게 좋아하시네요. 그러니까 이왔나 봐요. 이왕 하는 거면 뭔가 아. 이렇게 구색을 갖추는 게 와. 뭐 요즘은 이런 시대잖아요. 자기 어필 자기가 하는 시대, 자기 PR 시대. 또 겸손이 마냥 미덕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미니 코너 같은 토크가